브레인? 예, 이렇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 라는 이런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다라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요즘에 롤린이라는 노래로 역주행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요? 네, 4인조 걸그룹이죠. 멤버 중에 꼬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유정씨의 좀 사주를 갖고 왔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이름이 남유정. 남유정. 예. 이분은요. 네. 올해. 네.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해예요. 오. 특히 이성들한테. 올해뿐만이 아니라 예. 원래 사주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대중 앞에 서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꼭 연예계 쪽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성한테 많은 관심을 받는 인기가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친구 눈치 빠르죠. 상황 대처는 좋을 것이다. 인기응변이 좋다 이거죠. 팀에서도 예. 어쩌면 이런 말이 맞나? 브레인? 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 라는 이런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다라는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리더십과는 조금 다르지만 의논을 할 때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이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죠. 꼭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운이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좀 다른 얘기니까. 올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이분은. 아, 올해도 좋았는데 그럼 내년에? 내년에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주의할 점은요. 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한다거나 일적인 일로의 그런 계약건이 발생했을 때 네. 문서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좀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러고요. 건강은 이분이 위장계 쪽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이런 또 흡수를 또 잘 못 시키고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활동 지금도 많이 이제 점점 더 내년 더 좋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또 많은들의 또 이런 또 좀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또 지금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위장 쪽 관리 잘 하셔서 활동 잘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우리가 여자 연예인들 하면은 배우자의 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남유정 씨는 배우자 운도 좋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고르거나 상대를 이렇게 이성을 이렇게 고를 때 사랑 하나 갖고 고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좀 진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도 좀 살피는 그런 면도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현명하네요. 똑똑하고. 되게 지혜롭기도 하네요, 진짜.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알아본 인물은 바로 역주행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자 유정 씨였습니다. 브레이브요? 네, 받아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 예.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네. 네. 꼬북자. 근데 꼬북자. 예, 알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도 TV를 꼭 보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자, 현재 이 신드롬이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더 후에도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고생이 많았던 분들이니까 그만큼의 좀 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